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기 네. 아주 아이비 투자요. 아주 아이비 투자요? 네. 매수가 6,550원에 네. 20%입니다. 6,550원이요? 네, 20%요. 2,550원이요? 6,000원이요? 6,000. 네. 어머니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죠? 아,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일까라고 하면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맞으세요? 아, 예, 예. 에, 비중이 20%세요? 네. 그래서 지금 물타기 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어머니, 물타기라는 관점은 좀 길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가격이 네네. 좀 싸면 모르겠는데, 6,000원이란 가격은 정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한번 이슈가 네.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위치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2,000원, 과거에 1,400원대 했던 게 2020년도 때 이후에 진짜 1,4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네네.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큰 네. 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얘가 네네. 지금 이제 잔잔한 밑에 이제 숲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잔잔한 흐름을 만들면서 내가 다시 언제 좀 꽃이 필까, 다시 또 언제 등산할까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더 사는 관점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라면 이런 기업 이제 창업 투자회사들에 투자해 벤처 투자예요. 그러니까 IB 투자는 이제 펀드 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이제 유망한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시장 자체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진 않겠죠. 그럼 IB 투자는 그 돈을 순환시키면서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었는데, 자, 우리 금리 동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도 금리 동결이, 우리나라 시장 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금리 네. 인상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 아. 동결, 금리 인상을 쭉 해오다가 동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디로 갈까요? 인하겠죠, 그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런 창투사들은 다시 또 투자가 이제 우리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을 다, 또 투자는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시장이 조금 좋아지네? 안정화되네?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기업이 다시 또 성장할 여지와 투자 좀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네. 다시 또 활발해질 때 이 창투사들은 또다시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기업 IPO라고 아세요, 어머니? IPO? 아니. 모르세요? 잘 몰라요. 우리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 아세요, 어머니? 마켓컬리? 마켓컬리 잘 모르세요. 쿠팡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이 상장하는데 제가 이제 쿠팡에다가 지분을 투자해서 이제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업이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내 지분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이 투자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어디에 상장한다라고 하고 이슈가 되면은 이 기업이 내가 그 기업의 가치에서 이익이 많이 남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시기가 하반기에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죠. 네. 하반기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물타기 네. 하셔도 돼요. 다만 어떻게 네. 지금 갑자기 네. 한 번에 빵 사놓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내 단가가 6,000원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많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최근에 잠깐 요즘 뭐 단계별로 단발성 이슈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한 2,300원 정도, 2,300원대 정도 이 아래쪽 하고요. 혹시나 갑자기 한 1,800원, 1,900원대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네네. 시간의 투자가 맞는 거거든요. 가격의 투자, 네네. 가격보다는. 그래서 그런 가격 오면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씩 네네. 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또 사야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 단가가 더 조금씩 낮춰지면서요. 네네. 많이 사실 20%라서 솔직히 내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 내 단가 낮추는 거를 저는 한 4,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단계별로 조금씩 보면서 눈을 5,000원, 5,500원, 5,000원, 4,500원 낮춰가는 걸 조금씩 보면서 비중을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시간적인 부분은 하반기까지 쭉 보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